오늘 엘리의 이야기는 생일 선물 주세요. 야호, 신난다. 드디어 내일이면 내 생일이잖아. 그럼 내가 준비한 초대장을 빨리 친구들한테 나눠주러 가야지. 누구한테 주지? 신난다. 랄랄랄랄랄. 얘들아, 있잖아, 내일이 무슨 날이게? 꼬마캐를 무슨 날인데? 바로 내 생일. 자자자자자, 밤이부터 자, 그리고 콩순이 두다까지. 얘들아, 내일 내 생일에 꼭 선물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알지? 나 기대 많이 한다. 그럼 얘들아, 내일 봐. 흑, 신났다. 랄랄랄랄랄라. 와, 내일이면 내 생일이잖아. 시크릿 주주 화장대도 갖고 싶고, 그리고 또 콩순이 화장대 그것도 갖고 싶은데 아마 그 선물 가지고 오겠지. 기대된다. 룰루랄랄라, 룰루랄랄라. 여기 장난감 가게네. 여기 들어가서 꼬마캐를 생일 선물 골라야지. 우와, 여기 엄청 귀여운 실바니안 인형들이 많네. 들러볼까? 토끼도 귀여운 것 같고, 그리고 고양이도 귀여운 것 같고, 여기 생쥐도 귀여운 것 같고, 고슴도치도 귀여운 것 같잖아. 어떡하지? 찾았다! 골랐다! 나는 따당당, 이 귀여운 강아지 실바니아는 선물해야지. 꼬마 캐리가 분명히 좋아할 거야. 라랄랄라, 라랄랄라. 오늘 드디어 내 생일이다. 이따가 내 친구들 올 거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분홍색 예쁜 드레스도 입고. 이거 봐, 이 정도면 충분하다니까. 과연 친구들이 나한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까? 꼬마 캐리. 우와, 맛있는 거 엄청 많다. 너희들 왔어? 콩순이는? 콩순이는 같이 안 왔어? 양차. 꼬마 캐리, 나 왔어. 좀 늦어서 미안해. 선물 가지고 오느라고. 아이고. 내가 널 위해서 아주 멋진 선물을 준비했지. 와, 선물 완전 크다. 이 완전 기대되는데. 콩순아, 어서 와. 빨리 와서 맛있는 음식 빨리 같이 먹자. 자, 그럼 우리 생일 축하를 한번 불러볼까? 하나, 둘, 셋, 넷. 생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꼬마 캐리. 생일 축하합니다. 꼬마 캐리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너희들은 그럼 빨리 맛있는 음식 먹어. 나는 선물 열어볼 테니까. 드디어 선물을 열어봐야지. 이거는 밤이가 선물해준 건데. 과연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까? 짠짠짠, 눈 감고. 짜잔! 볼까? 이게 뭐지? 이거 실바니안 강아지 인형이잖아. 이렇게 조그만 인형을 나한테 선물한 거야? 뭐야, 나는 이미 이따만한 큰 실바니안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걸 선물이라고 하고 나한테 준 거야? 에이, 정말 마음에 안 들어. 에이, 그럼 이거 한번 열어보자. 자, 이게 뭐야? 이거 뭐지? 사탕인가? 비타민? 맛있는 사탕들도 많은데 무슨 비타민을 선물하고 그래. 정말 왜 이렇게 선물을 이상한 것들만 사온 거야? 아니야, 참자. 괜찮아. 마지막 엄청 큰 콩순이의 생일 선물이 남아있잖아.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있을 거라고. 자, 그럼 자, 이거는 일어나서 한번 열어볼까나? 뭐야? 뭔가 핑크색이 들어있는데? 내가 좋아하는 뭔가 시크릿 주주 화장대가 들어있을 것 같아. 이제 진짜로 연다. 하나, 둘, 셋! 도대체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목베개? 뭐야, 나한테 이렇게 크잖아. 이거 엄마 아빠가 쓰는 거 아니야? 정말. 야, 너희들 그냥 집에 가. 캐리, 너 지금 내가 주
무슨 선물 던진 거야? 나도 그럼 어쩔 수 없지. 다시 가져갈 거야. 나 꼬마캐리 선물 사느라고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속상해. 우리도 그냥 가자. 난 소세지 하나만 들고 갈게. 야, 가자. 아, 정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. 꼬마캐리네. 아, 맞다. 꼬마캐리. 너 오늘 생일이지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꼬마캐리. 생일 축하합니다. 우와! 꼬마캐리, 오늘 생일 잘 보냈어? 아니, 나 오늘 기분 진짜 안 좋아. 어? 도대체 왜 무슨 일인데, 꼬마캐리? 있잖아, 생일 파티를 했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선물만 사온 거 있지?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너 생일 선물 사느라고 엄청 고민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? 아니, 나 지금 진짜 기분 안 좋아.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이 단 한 개도 없었어.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? 꼬마캐리야, 너가 나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막 골랐는데 막 고민해서 골랐다? 그래서 나한테 줬어. 근데 내가 그 선물을 받자마자 아이! 이거 별로야! 뭐 이런 걸 생일 선물로 갖고 오냐? 그러면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, 꼬마캐리? 내가 고른 선물을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하고 버린다고 하면 나 그거 진짜 화가 날 것 같은데? 그치? 너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?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가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화만 내지 말고 너의 선물을 골랐던 그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?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도록 할게. 혹시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 준 적이 있나요? 엘리 이야기를 듣고 그 상처 준 기억이 난다면 그 친구에게 가서 지금 바로 사과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엘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!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친구들 안녕!